재밌다. 가비나리로 고급 이제 너 갔다. 헤비케이스 왔다시 너무 간지 쩐다는. 저거 봐, 진흙대야. 매일 혼자 저렇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하게 제 옆에서만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애라니까. 난 저렇게 미소녀 캐릭터 들고 다니는 애들은 극혐이야. 나도 인정. 뭐 보면 어쩔 건데, 저리가 이 왕따야. 으이, 야매로 뭐 이없는 괴롭힘은 뭐 야매로다. 뭐라는 거야, 말이나 제대로 이 오타쿠야. 이거 왓다시가 쓰는 단어는 함부너라는 단어로. 뭐라는 거야 진짜. 차별아 가자. 아, 에휴. 그래, 제 옆에만 오면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 직쇼, 착한 왓다시가 잡는다. 그리고 매일 옷 빨래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진짜 너무하네. 가와이네. 저건 내 거 피규어? 아, 아는 척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저런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는 척 한다면 늑대처럼 왕따가 될지 몰라. 모르는 척 하자. 내 거 짱 가와이. 늑대야, 뭐 봐? 김니야, 용감한 걸? 저런 걸 아는 척하면 너도 오더쿠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여자애들이 너를 극혐할 수도 있다고. 리아야? 이건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그거 네즈코잖아. 나도 김유리 칼날 좋아하는데. 이야, 네즈코 아시는구나. 그래 맞아, 이건 출판사 슈에이샤가 출시한 소년점프 만화 기묘의 칼날에서 나오는 네즈코 짱이야.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애니 환락의 거리편을 난 요즘 감명깊게 보았어. 랭고쿠가의 처자가 해홈에 대한 힌트를 얻는데 성공하고, 어느 날 랭고쿠가 죽고 4개월 이랜시가 이르고 나비저택에서 몸을 달려나와 음료를 수행하고, 지는 어느 날 나호와 아오이를 납치하려는 한 남자가 단지로의 눈에 들어오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였지?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거기까지 안 봤거든. 야, 김야, 너 이 왕따랑 놀지 마. 그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같은 반이면 다 친구지.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야, 얘 근처에만 가도 냄새나고 혼자 맨날 이상한 거 보고 무슨 이상한 말투도 쓴단 말이야. 진짜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감. 에이, 무슨 소리야. 늑대는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이상한 말투가 아니라 기칼 성대모사 하는 거라고. 너 지금 얘 냄새 맡았어? 너도 왕변태구나. 왜? 어쨌든 감싸주지 마. 너도 애니 보냐? 귀칼인가 귓밥인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오덕후랑 놀지 말라고. 직종발! 나를 욕해도 귀칼을 귓밥이라고 욕하는 건 용서 못해! 귀멸의 칼날은 때는 다이쇼 시대. 수술 받는 마음씨 착한 소년 카마도 단지로는 어느 날 도깨비에게 가족을 몰살당하는 슬픈 이야기야. 유일하게 살아남은 누이 동생 카마도 네즈코마저도 도깨비로 변하고 마는데, 절망적인 현실에 큰 타격을 입은 카마도 단지로였지만 동생을 인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가족을 죽인 도깨비를 심판하기 위해 희살대의 길을 걷기로 결의한다. 인간과 도깨비가 엮어낸 애절한 오누이의 이야기가 지금 하지마루요! 귀멸의 칼날은 레전드 전설이라고! 날 그렇게 보지 마! 진짜! 진짜 쟤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긴데? 한국말 맞아? 얘들아 말 좀 해봐! 나도 보긴 봤는데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사실은 나도 귀멸의 칼날을 다 봤지만 애니를 본다고 하면 나도 쟤처럼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힐 거야.
절대 아는 척 안 할 거야. 저 오타쿠. 제발 현실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칙칙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뚱뚱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애니를 봐서? 난 너희들한테 피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늑대 때문에 애니를 본다고 이야기할 뻔했어. 그랬다간 여자애들한테 이상한 이미지로 찍힐지도 모르니깐 절대 늑대랑은 놀지 말아야지. 이! 오마에! 뭐라고 했냐노? 늑대야! 그러니까 그게... 이 즉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만둬 늑대야! 리아야! 너만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지? 늑대야,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폭력은 나쁜 거야. 그만둬! 에이, 하지만 이 녀석이 기별의 갈라를 다 알면서 모른 척했다고! 기별의 갈라를 보면 본다! 안 보면 안 본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너네들한테 모두 실망했어! 에이, 그만하라니까! 리아, 너만 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네들도 애니 다 보잖아. 그런데 왜 반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는 거야? 저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직쇼! 늑대야! 다들 정말 너무해. 소년이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아저씨는 뭐냐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비키라는? 아니! 당신은 무장 삼아! 진짜 무장! 오디의 왕! 그 무장! 그래, 내가 바로 그 무장이다. 너에게는 뭔가 슬픔과 괴로움의 향기가 나서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무장 삼아! 저는 그래, 복수가 하고 싶어요! 저에게 피를, 블러드를 주세요! 피를 줄 수야 있지. 하지만 내 피에 적응하지 못하면 넌 바로 죽어버릴 텐데 그 많은 각오가 있을까? 하이 무전사바!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피는 500원에 팔고 있다. 500원이요? 아니 무전사마, 왜 피를 500원에 팔아요? 아무래도 현대시대에서는 온이로 살기 힘들어서 말이지. 500원에 내 피를 팔고 있단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아이 그래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500원쯤은 이따 붕어빵 사 먹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여기 있습니다. 흠, 그래 고맙다. 자, 여긴 나의 피다. 그리고 기억해라 소년, 큰 의미는 큰 대가를 따른다는 것을. 나는 이만. 이것이 무장사마의 피! 무슨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좋아, 마셔보는 거야! 굳진 따왔던 쥐석대는 잊어라! 이제 나는 상현의 삼 쥐카잖아! 늑대한테 말이 너무 심했던 것일까? 나도 사실 귀멸의 칼날 좋아하는데. 히히히히. 깜짝이야, 뭐야 넌! 오마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에? 잠깐, 이 말투에 이 목소리는 쥐늑대? 허허허, 이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난 쥐카자로 다시 태어났다. 상현 쥐카자? 이렇게 귀멸의 칼날 피규어도 모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넌 학교에서 날 배신했지. 죽어라!
뭐 좋아. 잠깐은 살려주지. 궁지에 몰아서 잡는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짓밟았던 차별에게 찾아가 볼까? 리아야! 리아야, 큰일 났어! 늑대가 친구식 때문에 언니로 변했어! 뭐라고? 아! 뭐야, 저기 이상하게 생긴 애는? 나약한 인간. 아, 뭐야! 자세히 보니까 이거 너 친흑대?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난 치과자로 다시 태어났다. 아우, 이 오타쿠 코스프레하고 밤부터 아직도 이러고 노냐? 비켜! 나 집에 가야 돼. 비키라고. 아니 나는 도깨비라서 밤에만 활동할 수 있어. 뭐라는 거야? 뭐래? 제발 현실을 살아. 제발 좀. 어? 진짜 불쌍하다. 아유, 진짜. 나 집에 간다. 수고, 수고. 아니 진짜 이게 뭐라는 거야? 거기서 이... 잠깐. 어? 차별이는 건들지 마라. 귀늑대. 기블리야, 날 말리지 마. 중우심을 만든 건 이 세상이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에이? 아우 진짜 이 오타쿠들 진짜 극혐. 아주 밤부터 코스프레를 하고 칼싸움을 하면서 놀고 싶냐? 아 진짜 동서남북으로 한심해 진짜. 짜증나. 진짜. 어이 주육대, 하지만 인간을 건든다면 귀살대의 수주이자 이념의 아들 이 카마도 김니아가 너의 목을 벨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네가 후주라고? 그래, 귀멸의 칼날은 사실 내 이야기를 적어서 낸 애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대사관 이미 날 버렸어. 나에게는 복수뿐이야! 아직 늙지 않았어, 진흙대! 그 이름은 버린 지 오래다! 덤벼! 진흙대! 아! 으아! 히노가미 카구라! 에모! 아니, 난 이미, 난 학교에서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그냥 애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니네들이 일방적으로 날 싫어한 거잖아. 난 억울해, 그래, 맞다. 쥐늑대, 넌 잘못한 게 없어. 늑대야! 늑대야! 정말 미안해. 나도 애니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아는 척 안 했어. 미안. 정말 미안해. 이제 나 진심을 듣게 되는구나. 해가 뜨고 있군. 햇빛을 맞으면 도깨비는 소멸되지. 잘 가라, 쥐늑대. 이제는 요한이 웃어. 안녕. 늑대야! 늑대야! 어때?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가 직접 쓴 소설은? 진짜... 오덕구 같아. 아니야, 내가 볼 땐 재밌는 것 같은데. 데이트장일 듯. 이 오덕구들아, 니네 또 여기서 애니 얘기하지. 제발 현실을 사세요. 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